태백의 산들이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겨울 같은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침에 보니까 저 남쪽 지방에는 매화잔치네 뭐네 뭐 이래 꽃이 피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태백은 아직도 멀었습니다. 5월달은 돼야 벚꽃이 피는 동네 태백.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태백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보다도 한두 달 늦게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갖고 있습니다. 저건너 산에도 설경이 날씨처럼 많이 날씨가 화창하게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아주 대기질이 깨끗합니다, 여러분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
6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가도 오지 못한 바람은 멀었던 시절에 흐렸구나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과속 방지턱입니다. 아유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산이 많아 태백인가 많은 산으로 태백인가 태백의 높은 산에 흰 눈이 덮였으니 봄날은
아무 동네 이야기인가 하노라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. 바람 따라 정처 없이 흘러온 사나이가 울음 뭐 아이고야 이거 오늘 잘못 온 것 같은데 전방에 화석 방지 턱입니다. 오늘 안 열잖아. 아, 여기 왔는데 하나만 한데 이거. 아유, 계속 일요일에 생각 못했어요. 전방에 6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수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
시청자 여러분, 오늘 태백의 날씨가 아주 참 좋습니다. 오늘 그 집에서 피곤하기 때문에 눈도 많이 오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마침 우리 집 멍멍이 이 밥이 떨어져가지고 개 사료를 이렇게 사려고 넘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문을 닫은 것 같은데 오판을 한 것 같은데 오판 그래도 거진 다 왔으니까 한번 가가지고 만약에 문을 안 열었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샷다 내릴 것 같은데 개밥을 살려고 태백에 문고을 왔네. 개밥 장사가 오늘 장사를 아니할 것 같네. 아이고 문 닫았다 망했다 망했어 에이 이럴려 누가 개사료를 사나 아이고 쫄딱 망했구나 자 여기가 개사료 파는 데인데 여러분 아이고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기서 맺습니다